꽃게 과자의 꿈? 엄마, 저 물고기 좀 봐. 어머, 예쁘네. 여보,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줄이 얼마나 길던지. 근데 계랑이는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계랑이 당신이랑 간 거 아니에요? 설마 계랑이 얘가? 계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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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계랑아! 계랑아! 어디 있니? 꼬마! 위험해! 꼬마가 수족관 위에 올라갔대. 계랑아! 어서 내려오지 못해? 계랑아! 나는 꽃게달! 계랑아! 위험해! 당장 내려와! 보호자 되세요? 빨리 좀 말려봐요. 죄송합니다. 계랑이 너! 계랑아! 오지마! 난 어항에서 물고기랑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넌 꽃게가 아니래도! 아니야! 난 꽃게 맞아! 넌 꽃게가 아니라 그냥 꽃게 과자야! 우린 꽃게 함유량이 6%밖에 안 된다고! 우리 애가 물만 보면 자꾸 뛰어들어요. 자기가 진짜 꽃게라고 믿더라고요.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요. 이발사님, 저희 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발사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싫어! 싫다고! 난 바다로 갈 거야! 그 이것도 누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여기 한 번만 가보자, 어? 이발 씨, 빵에 시럽이나 뿌리는 시시한 곳이잖아! 아, 얘가! 꽃게 소인이 왔네? 귀여운 꼬마 꽃게구나! 꽃게? 왜? 아저씨 눈엔 제가 꽃게로 보여요? 그럼 바다로 가기 전에 멋지게 꾸미러 왔구나. 맞아요. 전 바다로 갈 거예요. 자자, 들어가자. 어느 바다로 가니? 태평양? 대서양?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사입니다. 와, 정말 귀여운 꽃게 손님이 오셨네요.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꾸미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말요? 그럼 진짜 꽃게들이 얼마나 울퉁불퉁 멋진 등껍질을 가졌는데. 넌 너무 매끈해서 과자 같은데. 과자? 바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이 얼굴로 바다에 들어가 봤자 물고기 친구가 아니라 물고기 밥이 되겠는걸.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멋진 꽃게로 꾸며줄게. 진짜요? 우와, 감사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 사장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잘 구워진 붕어빵이야. 네네, 붕어씨. 붕어씨? 붕어빵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저수지에서 방금 기어나온 붕어인걸. 뻑금뻑금. 이 손님이 먼저 예약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자, 이쪽으로. 자,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꾸며드릴까요? 이번엔 좀 카리스마 있게 참붕어 스타일로 해주세요. 참붕어 스타일? 오케이! 진짜 붕어처럼 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게 뭐야? 이상해! 하나도 붕어같이 안 생겼잖아. 자,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실패줄 제 스타일이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징그러운 게 무슨 붕어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참붕어인데. 아니야, 붕어는 노랗고 예쁜 줄무늬에 초롱초롱한 눈, 귀여운 꼬리를 가졌다고요. 우리 꽃게 손님이 붕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윌크, 사진 가져와. 넵!
이게 진짜 붕어지. 역시 사장님 실력은 최고예요. 사장님 덕분에 이제 저수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난 전부다 볶음 볶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도 안 돼. 사장님 좋았어요. 엄청 귀여운 소라빵이잖아. 어서 오세요 소라씨. 소라? 사장님 지중해 스타일로 꾸며주세요. 오늘 어패류 동창회가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파도에 감 밀려온 뿔소라로 꾸며드리죠. 와이, 파도에 밀려온 소라라니 진짜 예쁘겠다. 자, 다 됐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완전 개구리잖아. 무슨 소리야? 아주 잘 됐는데. 그니까요. 특히 이 뿔 진짜 멋져요. 윌크, 사진 좀 가져와. 아, 이게 진짜 소라라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똑같아. 그렇군. 지렁이를 빠뜨렸잖아. 이제 완벽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저게 소라라니.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꼬마야, 너도 빨리 멋진 꽃게가 되고 싶지? 네, 저요? 조금만 기다리렴. 마지막 손님이 있거든. 사장님, 좋았어요. 엄청 귀엽게 생긴 문어빵이잖아. 오랜만이에요, 문어씨. 문어라고? 저건 문어빵이야. 오징어 양이랑 소개팅이 있는데 이 얼굴로는 못 나간다고요. 멋진 대왕 문어로 꾸며주세요. 걱정 마세요. 최고로 멋진 연체동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저렇게 귀여운 문어빵은 아무래도 징그럽게 만들지 못할 거야. 사장님, 사진 준비했어요. 잘 말린 오징어 다리로군. 영차, 여영차. 문어의 진정한 매력은 다리에 있지. 테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를 섞어서 다리에 샤샤샤. 여기에 한번 붙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할 끈적이는 매력까지 더하면 이것이 진정한 문어발이지. 이제 뇌생남을 만들 차례야. 바다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머리. 바다 최고 매력남 돌문어. 사장님 최고예요. 소개팅 잘 될 것 같아요. 대왕 문어랑 아주 똑같이 잘 됐어요. 오징어 양이 보자마자 저한테 반할 것 같아요. 나는 대왕 문어다. 오징어 양 기다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꽃게 손님 차례인가? 윌크, 사진! 꽃게는 흔하니까 개성 넘치는 털개로 꾸며줄게. 등딱지는 아주 거칠게 점을 촘촘히 박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털은 최대한 수북히 붙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안돼! 전 꽃게가 아니라 꽃게 모양 과자예요. 엄마 아빠 맞지? 나 꽃게 아니잖아. 계랑아. 그래, 우리 밀가루 반죽을 그냥 꽃게 모양으로 튀긴 거라고. 나 꽃게 되기 싫어. 그냥 과자로 살래.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스낵답게 바삭바삭하게 살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치즈 시즈닝 한번 뿌리러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들 나오세요. 다 갔나요? 아이고, 숨어있느라 힘들었네요. 맞아, 맞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비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이런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무슨 일이야? 나는 바다의 왕자 고래다! 뿌! 뿌!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